몸으로 깨워라. 몸으로 아? 깨워라. 이게 뭔 얘기인가요? 네. 운동입니다. 아~ 몸으로 깨워라. 운동을 하라는 뜻인데요. 상식적으로도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 혈액 순환도 좋아지죠. 림프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면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미국의 스포츠 의학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중간 정도의 운동이요. 바로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예방에 굉장히 좋은 강도의 운동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에 격렬한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거 자체,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또 활성산소, 체내 활성산소가 분비돼서 세포들을 공격합니다. 이건 바로 면역에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가볍게 약간 숨이 찰 정도 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자극해야지 면역력을 깨울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면역력 몸으로 깨워라. 어떻게 깨워라는 얘기인지. 자, 첫 번째 보이세요. 흉선. 흉선. 이게 뭔가요, 김진모 선생님? 흉선은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뼈, 흉골이라고 하죠. 요 흉골 뒤쪽, 심장 앞쪽에 있습니다. 태생 때는 한 10g 정도로 아주 작은 기관이다가 100일 전부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면역력이 이제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정도의 면역력이 가장 높고 그 뒤로부터는 차츰차츰 면역력이 떨어져서 노년기가 되면 암이 더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보세요. 생후 3개월 신생아의 흉선은 꽉 찼어요. 와. 근데 70대 성인의 흉선은 빈투성이에요. 어디 갔어요? 그럼 이제 지방 조직. 이게 지방 조직.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신생아는 꽉 찼는데 기막 내신 여기 좀 듬성듬성 있다 했단 얘기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흉선을 너는 텅 비웠다. 여기다 좋은 약이라든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커집니까 또? 커지진 않고 이제 네. 자극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알려주셔야 돼요. 주먹을 가볍게 맞잡고, 네, 맞잡고 엄지 손가락 쪽으로 가슴의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으로 흉선이 있는 자리로 두들겨 주는 거죠. 이렇게. 아, 두들겨요? 네. 시원하죠. 또 하시면 이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예,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킹콩이 그렇게 면역력이 좋았군요. 3번까지 올라갔잖아요. 네.